안녕하세요, 콩나물. 명이나물입니다. 네, 아우, 자주 보네요. 네. 예, 왜 그럴까? 또 뭔가를 보여주시려고요. 네, 오늘 이거 뭐야? 좀 다른 얼굴. 어, 이거 뭔지 알죠? 야, 이거 우리 집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내가 이거 사러 28개쯤에. 계속 했잖아요. 어, 이거 이렇게 이쁘다고. 됐구나. 색깔 너무 보라색 이쁘죠? 오, 이쁘다. 어, 네. 이거는 나무 같은 아주 무거운, 우리 집에는 이렇게는 안 그 생겼는데. 신일대학에서 싸게 팔았는데 괜찮다고 제가 계속 권했잖아요. 아, 보라색이라고. 여기 좀 이쁘네. 예, 그래서 오, 너무 산뜻해. 이뻐서, 야, 이름 뭔지 알아요? 다육이죠? 아, 나 우리 집에 이름표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이게? 몰라. 여러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 색깔이, 색깔이 보라보라. 보라다, 난좀 괜찮은 아이다. 예, 양팔 벌려. 저도 주운 컵에 심었어요. 주운 컵. 하얀색 컵. 오, 멋지다요. 나는 네. 단지에 심은 아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여름을 나고 좀 오래 있었는데, 예, 이게 묵은 애들. 묵은 애들 사온 거 말고, 묵은 애들. 묵은 애들? 예, 묵은 애들이죠. 묵은지? 예, 오케이. 집에. 예, 어우. 이게 야곱새니금인가 될 거예요. 제가 살 때는 야곱스, 야곱새니금이라고 하고 샀어요. 아니다, 야곱스, 그래요? 네. 야곱새니금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는 신일대학에서 안 사고, 다른 다육이, 하우스 거기에서 사장님이 이게 참 예쁘다고 사가라고 해서 초보자 때 비싸게 주고 샀죠. 한마디로 당했단 얘기죠. 그래도 멋지네. 뭐 모를 때. 지금의 그 정도 주고 네. 살라면은, 근데 이렇게 그래도, 사버릇 해야, 비싸구나 싸구나 그렇지. 알고, 또 이제, 키워봐야 알지. 거기는 다시 안 가겠구나도 알죠. 그럼. 네, 요것도 저희 집에 오래 있었는데요. 목대 그러네. 보이시죠? 목대 끝내준다야. 예, 얘네들은 처지지도 않고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이름이 없어. 거기는 원래 사모님이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안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물론 주운 거에다 심어서 깨졌죠. 뒤로 괜찮고, 돌려놓으면 감쪽같죠? 그렇지. 그거 네. 뭐, 색칠이요. 네, 여기 기둥만 봐주세요. 진짜 네, 그리고 멋지다. 얼굴. 야, 이 집에는 뭐, 묵은 것도 있고, 뭐, 종류대로 다 했네. 네. 좋겠다. 돈이 없어요. 아이고. 한결같아요. 됐죠?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 뭐. 다음에, 이거. 이것도 얼굴 잘 잡았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막 끝내줍니다. 네. 잠깐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또두 개, 이것도 한 뿌리인데, 정말 오래됐죠? 뿌리 여기 있는 데랑. 나는 이런 애들도 키우기가 좀 어렵더라. 근데 제가 이런 애들은 특별히 창문 가까이 놨어요. 그래가지고, 관리 대상이요? 아니, 손을 안 대는 거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나누면, 아예 냅둬? 내두면, 지가 알아서 크니까, 이렇게 해서 얼굴도 모이고, 예,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쁘다. 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주었습니다. 어딘가 흙집이 있을 텐데, 오, 여기 이쁘네. 스크래치. 잘 주셨네. 네, 그죠? 요새는 주스를 안 가요? 아, 요거 샀나 보다. 아니, 주웠나? 잘 모르겠어요. 옛날이어가지고. 이제 봄 되면은 쇼핑도 다니고, 이제, 그죠? 눈 오고, 비 오고 이제 이래가지고 못 좋아져요, 다녀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뻐요, 이뻐. 예, 그리고 요건 알죠, 제가 이름을. 아, 그래? 면봉. 연봉? 면봉 아니고 연봉. 집시 연봉 뭐 이런 애들 난잘 예, 모르겠더라. 근데 여기가 연봉 원래 빨간빛이 많이 나는데 얘는 추운데 너무 있었더니 시뻘건 생겼어요. 근데 엄청 여물었죠? 진짜 연봉. 땅땅하다. 그죠? 뭐라 해야 되노? 그 예. 돌 깎아 놓은 것 그러니까 같다. 이런 데는 진짜 상처가 있는데 얘네들이 잘 이겨냈단 얘기죠. 그래, 험한 세상. 웃자라지 않고. 상처가, 그래. 상처가 꼭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네. 아프면서 배우게 되더라. 연봉, 얼굴이 이쁘다. 네 개죠. 얼굴이 네 이렇게, 개. 네. 네 색깔이 개예요? 시프리딩딩. 이게, 좋아요. 네. 조금 있으면은 웍진 뭐. 색깔 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뭐, 야, 요 어때요? 네반스인지, 뭔지. 이름은 그때 처음에는 안 알려주고, 나도 다육이라고 하고 다 키워서 정확히 몰랐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에, 왜, 주웠기 이 때문에. 집에도 이런 화분이 있네? 깨졌죠. 이게 다 여기 화분이다, 그래도. 네, 그죠. 그나마. 숨을 잘 쉬어서 그런지, 라꾸 화분이 없어도 이거는 네, 있어요? 색깔이 되게 잘 났죠? 좋아요. 잘 어울려요. 니는 안 좋아해도, 야, 이뻐요. 이렇게 해서
이쁘게 얼굴 이렇게 알고. 아이고야. 네, 돌을 뱉어요, 얘가. 살아있는 화분이란 얘기죠. 돌렸다는 얘기죠. 네, 저 원래 네. 이거 하나 꺼내기도 힘든데, 오늘 어. 특집으로. 아, 여러 개 꺼내기 힘드네. 힘들지. 콧물나게 생겼네. 희어소금 우리 샀었는데, 희어소금은 먹을수록 이파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게 뿔이 있잖아요. 인삼처럼. 이렇게 되죠. 가 있잖아. 무과장처럼. 예, 네, 그죠. 석화. 예, 네, 석화처럼. 네, 무과장처럼 이 뿌리가 이렇게 튼튼해져요. 이파리는 줄어들고. 희한하네. 그리고 입은 또 나겠죠, 아마? 아, 벤치지 컵이네요, 또. 네, 요거 이제 주운 거. 예. 오, 예, 느낌적인 느낌 좋다. 요 세트로 주었잖아요, 그때. 저기 봐봐. 둘, 넷, 다섯 개. 아, 진짜? 주었죠? 저기 있잖아요, 앞에 세팅. 아. 네, 그거 중 하나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가격이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이파리가 적어도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예. 하여튼 이 집에 팔면은 돈 되겠네. 예, 여러분들 사실 분 저희 집에 오세요. 산 가격에 두 배에서 팔아드리겠습니다. 내가 키운 몫이 있잖아. 증상? 네, 이거는 정야예요, 정야. 오, 너무 이쁘다. 얘들은 진짜 꽃이네. 네, 얘는 여름에 집에 있었는데, 안 퍼진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오. 네. 오, 컵도 너무 이거 유리병 같이 생긴 화분이에요? 오, 진짜네. 네, 드문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 화분. 드문 화분. 네, 여기 너무 이쁘죠, 여기. 그렇지, 우리는 확실하게 그걸 잘 봐요. 오, 물 안 줘도 이렇게 통통하고. 그러네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물을 안 줘요. 아, 진짜? 네. 나는 잘 주는데. 그리고 다 컵이 많아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요. 아. 내가 만지면 탈이 되더라고. 구멍을 안 낸 게 많아? 네, 그렇죠. 이런 컵 다 구멍 없을걸요? 뚫어요. 없죠. 야, 있네? 있네. 아, 이거는 그, 거기서 해줬네. 그 글라인더로 밑에를 일자로 갈아줬죠.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거는 정야입니다. 오. 몇 분 남았어요? 어, 모르겠어요. 난 아까 다시,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 마지막으로 화분은 이건데, 홍포도 군생 한번 보여드리고, 1, 2, 3, 4, 5, 6, 7, 8, 9, 아, 10개는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된 거 샀어요? 네, 군생. 포트에 심어졌었는데, 제가 진짜 흙이 없어서 막 흙에다 심었죠? 막 섞인 거? 은둔하고 있는, 은둔하고 있는 다육이들이 오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 색깔. 색깔, 아우, 그림자 때문에 아쉽네. 다음에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 찍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어, 근데 쳐요? 예, 이 정도면 팔 거 끼면서. 홍포도가 완전 무거워가지고는 땡글땡글해지고, 요즘 물 안 적고 보이시죠? 주름진 거. 그러네. 배고픈가 보다. 물 좀 줘. 그래야 됐나? 썩을라나? 아, 그러나? 예. 그래, 또 물 줬다고 또, 콩나물한테 또 원한 갖지 말고. 그치. 여러분들, 콩나물이 사라지면 무주라게 가지고는 제가 그런 걸로 알아주십시오. 아, 나 진짜. 네. 좋겠다. 아, 물어봐. 아니, 콩나물 집에 더 좋은 것도 많아요. 뭐 이런 데는 뭐 그냥 다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이 정도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살 때 아마 콩나물도 같이 샀을 거예요. 이거. 아, 또 우리 집에 홍포도 우짜라 가지고 얼굴 쓱 내밀고 다들 얼굴 쓱 내밀고 있다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 네. 아, 또 자랑 오늘 많이 하네. 아니, 잘 보여주는 거지. 어, 보여주는 거지. 어, 이거 이쁘라. 아, 이거 화분이 이쁘네. 네, 이거 화분, 이거 수제 화분. 어, 공방에서 그러네. 만들었던 거죠. 아, 당신이 만든 거예요? 아니요. 공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몰라요. 여덟 많아요. 맞네. 맞네. 이쁘네. 네, 색깔이. 어. 아, 아쉽다. 지금 약간 해지려고 해가지고 6시가 다 된 시간이라 조명빨에 의지해서 찍다 보니까. 아, 야, 이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쁘네는 어떻게도 이쁘다. 사람도 어떻게도 이쁘듯이. 이쁘네. 색깔이 보랏빛이 많이 나요. 야도 이름 몰라요. 다육이죠? 네. 생긴 약간 로즈 보았는데 사장님도 이거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다시구나. 예. 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목대? 이 조그마한 게 목대 이렇게 올리려면 쉽지 않았겠죠. 그렇겠지. 그렇죠.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봐야지. 네. 그래서 묵은둥이를 한번 작지만 짱짱한 묵은둥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즐거웠어요? 예. 즐거웠으면 이런.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여러분은 공짜로 보니까 이런 내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이라고? 예. 네. 여러분들. 아, 진짜 좋겠다. 당신 이거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싫어요 누르시면 미워할 거야. 이게 잘 안 보이거든. 네. 이렇게 하면 예고. 이렇게요.